빌딩 투자의 귀재 송승헌, 과거 약 150억 원에서 현재 약 700억 원, 현인 빌딩 부자 1위. 빌딩 투자의 귀재 송승헌을 소개합니다. 송승헌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976년 10월 5일생으로 45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죠. 키 180cm, 73kg 비형입니다. 송승헌은 모델 출신 배우이며 흔히 송승헌이라고 하면 잘생긴 미남의 대명사로 표현되기도 하며 숯검댕이 눈썹이 포인트이자 매력이죠. 한류스타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2000년 KBS ETV 월화 드라마 가을동화, 2008년 MBC 창사 47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 에덴의 동쪽 말고는 근래 히트작이 없습니다. 1995년 의류 브랜드 스톰의 모델로 연예계 데뷔. 이를 계기로 1996년 10월 21일 MBC 청춘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서 송승헌 역으로 중간에 투입되어 이의정과 커플로 출연하며 주목받게 됩니다. 1999년 김희선, 김현주와 영화 카라에 출연했지만 설 관객 64,347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하죠. 2000년 KBS ETV 월화 미니 시리즈 가을 동화에서 원빈과 함께 출연. 송혜교의 상대인 윤준서 역으로 출연하여 이룰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연기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원빈과 한류스타라 부상합니다. 2008년 MBC 창사 47주년 특별 기획 드라마 에덴의 동쪽에서 연정훈, 이다혜, 박해진, 이연희, 전소민, 이미숙, 유동근, 초아 캐스팅으로 출연. 드라마가 최고인 막방 시청률 29.8%를 기록하는 등 시청률에 힘입어 2008년 MBC 연기 대상을 김명민과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억소리 나는 빌딩 투자의 규제 1위 송승헌. 재력까지 갖춘 송승헌. 2006년 빌딩 매입 가격 114억 원. 뒤편 건물 36억 원에 매입. 기존 빌딩 포함 매입 가격 약 150억 원. 과거 약 150억 원에서 현재 약 700억 원으로. 송승헌 빌딩 트리플 역세권. 강남 신사역 주변 완벽한 위치.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 역세권. 연예인 빌딩 부자 송승헌을 소개합니다. 1월 28일 방송된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억소리 나는 빌딩 투자의 규제 스타 10명이 공개됐죠. 송승헌이 빌딩 투자 규제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잠원동에 위치한 빌딩을 2006년 114억 원에 매입한 건물은 현재 350억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송승헌은 뒤편 건물을 36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대리운전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다면 233평 7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올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2위는 신민아가 차지했다. 2018년 55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바 지금은 땅값만 100억 원으로 추측됐죠. 3위는 장동건 한남동 빌딩을 126억 원에 매입했고 11년이 지난 현재 해당 건물은 200억 원이 됐습니다. 4위 한예슬 34억 원에 산 건물을 70억 원에 매각하는 등 단기 투자에 성공했죠. 5위 태양 2016년 재개발이 예정된 한남 3구역에 상가 건물을 77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건물 가격은 150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6위 유아인 2016년 경리단길 건물을 58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80억 원이 됐습니다. 7위 주인공은 이효리였다. 과거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자산이 73억이었던 이효리는 한남동 빌딩을 58억 원에 매입했고 현 시세는 8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8위는 정엽이었다. 그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건물을 2015년 8억 원에 매입해 직접 카페를 차렸으며 2019년엔 해당 건물 시세가 22억이 됐으며 해당 건물은 2019년 매각했고 현재는 세입자로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9위엔 박서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도산공원에 있는 건물을 110억 원에 매입하며 건물주가 됐으며 현 시세는 150억 원입니다. 송승헌의 선한 영향력. 2006년 7월 31일 군 복무 중 KBS를 통해 수재민 성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2010년 모범 납세자 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고 일일 민원봉사 실장으로 위촉되었다. 2011년 구세군을 통해 동일본 지진에 2억 원을 기부했다. 2011년 대만에서 개인 소장품을 경매로 내놓아 약 1200만 원 상당의 모금액을 대만 적십자사에 기부. 2013년 자신이 운영하던 블랙스미스에서 구세군과 시각장애 아동들과 부모를 초청 생일 파티 및 식사를 대접. 2014년 세월호 참사에도 1억 원을 한국 구세군을 통해 기부했다. 2014년 미술 거장 작품의 목소리 나레이션 재능 기부로 참여,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기부. MBC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 인간 중독 제작 발표회를 통해 25톤의 쌀 화환을 시종식을 통해 기부. 2015년 윤하 송승헌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 납세자로 선정. 배우 송승헌 구세군에 5천만 원 기부. 한국 구세군은 배우 송승헌이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선냄비본부에서는 오전 후원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배우 송승헌 소송 매니저에게 연락한 결과 매니저도 모르게 송승헌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죠. 구세군은 송승헌 배우가 재난현장의 뉴스를 보며 함께 잠을 못 이루며 안타까워했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 재난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구세군 긴급 구호팀을 보고 기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왔으며 송승헌은 강원도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복구하시는 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구세군을 통해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구세군의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일본 센다이의 구호 물품 지원, 세월호 참사 때 52일간 급식 및 세탁 서비스를 통해 자녀를 잃어 애통함 가운데 있던 가족과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이번 강원도 화재에도 직접 기부에 동참하며 직접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송승헌 에피소드. 송승헌의 데뷔 계기. 1995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송승헌에게 한 의류업체 직원이 명함을 건네며 모델 제안을 하게 되나 정작 연기자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에 그냥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약 6개월 후에 명함을 받았던 그 의류회사의 모델 모집 광고에 친구들과 당구를 치다가 즉석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응모했는데 최종 모델로 선정이 되어 연예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의류 브랜드로 데뷔를 해서인지 2009년 매니지먼트사 이름을 스톰 S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우 소지섭과의 인연. 송승헌과 가장 절친이라고 알려진 동료 배우는 소지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의류 브랜드의 최종 모델 선발 자리에서 소지섭과 원빈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친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SBS 드라마 로펌 등에 함께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명의 소지섭은 일을 하다가 차가 끊기면 송승헌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친해졌고 소지섭은 그런 송승헌을 정말 가깝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둘은 아직까지도 여전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죠. 송승헌의 사랑일기. 2002년 9월 몽골에서 열렸던 패션쇼에서 처음 만난 핑클 송일이와 연애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스타인 유혁비와 3년간 열애하였고 2018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승헌 인간성. 드라마 블랙에 함께 출연했던 제국의 아이돌 출신 김동준은 인터뷰에서 인간적인 데다가 잘생긴 송승헌은 다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김서경은 현장에서 후배를 먼저 챙기는 배우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8년 10월 28일 경향 유니텔 연예 탑10에서 송승헌과 엄정화가 섹시한 남녀 연예인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송승헌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